ACC 시민 아카데미 하반기 강좌가 다음 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책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의 글쓰기 강좌와 길 연구가 김성주의 강연이 신설되고요. 직장인을 위한 저녁 프로그램에서는 캘리그라피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강의가 개설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가 광주 광산구에 들어섭니다. 고려인 마을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가 다수 거주하고 의료봉사 등 민간 교류도 꾸준히 이뤄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소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의 취업과 노동 관련 애로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수 시내를 버스로 돌아보며 공연과 이벤트를 즐기는 여수 낭만버스가 추석 연휴인 25일까지 특별 운행됩니다. 낭만버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여수의 야경 명소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5개월째 탑승률 100%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추석 때 여수에 들르신다면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임방울 국악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14일에는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와 유명 국악인들이 출연하는 전야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리고요. 15일부터는 판소리와 기악,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인 국악인들의 경연이 진행됩니다.